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웃음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손님은요, 래리 스미스라는 한 경제학자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부모님이 보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하지 말라, 전가시키지 말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항상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나면은 절대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게 연설문으로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re was something you could have said to your kid when he or she said, I have a dream. You could have said, go for it, kid, just like I did. But you won't be able to say that because you didn't, so you can't.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바로 be able to 동사입니다. 미래나 혹은 과거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연설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There was something,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You could have said to your kid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무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이 You could have sai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어떨 때요? When he or she said, 여러분의 아이가 말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I have a drea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빠 혹은 엄마 저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기 못했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You could have said 여러분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Go for it kid 한번 해봐 아이야 한번 해봐 얘야 Just like I did 내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엄마나 혹은 아빠 내가 했었던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단다. 한번 해보렴. 꿈을 찾아서 한번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But you won't be able to say that.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Because, 왜냐면은 you didn't,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So you can't,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에 할 수 있다. 혹은 미래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be able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was something you could have said to your kid when he or she said, I have a dream. You could have said, go for it, kid, just like I did. But you won't be able to say that because you didn't, so you can't.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can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be able to 동사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ill be able to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will, can 동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ill be able to 동사라는 어순 구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이제 곧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우리 조만간 상황이 좋아지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미래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We will be able to 동사인데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see each other soon, meet each other, see each other, see each othe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e'll be able to see each other soon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우리 다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e will be able to see each other so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we will be 혹은 will be 이렇게 발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백신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줄 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은 백신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the vaccine will be able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백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막다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stop 혹은 prevent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prevent라는 거는 그쵸? 어떠한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prevent를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 vaccines will be able to prevent. 근데 무엇을 막는데요? 바로 확산을 막는 겁니다. 확산은 바로 sprea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spread, spread of COVID-19. 그런데 further spread니까, 그쵸? 훨씬 더 깊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e vaccines will be able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VID-19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 깊은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vaccines will be able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VID-19 이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further 이라는 건 빼고 그냥 spread of the COVID-19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았던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과거로 얘기를 해서 제가요 복귀할 때까지, 그래서 휴가 갔다 올 때까지는요 제가 답을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되게 많이 이메일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메일을 딱 보냈을 때 자동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정문입니다. 그러면은요 I will not 하고 나선 be able to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 will not be able to 요거를 줄여서요 I won't be able to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will not은 그쵸 won't로 여러분이 줄여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I will not be able to 하고 나서 동사인데요 답장을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respond라는 동사 말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spond to any messages 혹은 respond to messages 하고 나서는 until I retur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복귀할 때까지는요 제가 답신을 못 드릴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messages until I return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답신을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손님은요 아마도 영수증 없이는 아마 환불을 못 받으실 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님은 안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you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you will not be able to 동사 혹은 will not 어떻게 줄인다? 그쵸 여기처럼 won't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won't be able to 동사인데 환불을 받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get a refun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불 못 받으실 거예요. you won't be able to get a refund가 됩니다. 영수증이 없이는요, 그렇죠? 영수증을 바로 receip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ithout a receipt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영수증 없이는 환불 안 돼요 라는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won't be able to get a refund without a receipt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will be able to 동사,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will not be able to 혹은 won't be able to 동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can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미래에는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